모든 빅테크들이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를 설계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그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오늘 모신 분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어저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7조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세론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계속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실적 발표에서 제가 확인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DRAM의 영업이익률하고 그리고 DRAM의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요. 이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40% 초반이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였고요. 40% 후반대가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판매 가격, ASP 같은 경우는 10%면 쇼크고요. 20% 넘으면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했는데 ASP는 10% 중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 두 가지를 왜 확인을 했어야 되냐면 HBM과 서버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그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영업이익률하고 ASP를 통해서 이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SK하이닉스에서 이번 분기 HBM 매출 비중이 30%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다음 분기는 4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편안해지는 거죠. 왜냐면 HBM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익이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 그리고 내년 실적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왜냐면 HBM은 연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단위 공급한 가격대로, 공급한 물량대로 사가기 때문에 내년도 적어도 HBM3E 쪽은 SK하이닉스 주도로 가겠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지만 미국 테크하고 동조화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사실 엔비디아를 보면서 하이닉스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상당히 좀 실적 발표 보고 좀 이제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 반도체가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 됐다. 이거에 대한 상징성? 이것도 되게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삼성전자 DS 부문 이익이랑 SK하이닉스 이익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고요. 그 규모가 이제 꽤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이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게 2년, 3년이 되면 정말 시총이, 진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두 회사 시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와, 저거 완전 소설서고 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일부 투자자들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쵸? 그렇죠. 근데, 어제부터 하여튼 뭐,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반대로 한미반도체, 또 가장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게 또 한미반도체잖아요. 그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두 회사 다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결국 두 회사 다 독점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원래 HBM3를 독점을 했었고, 한미반도체는 그 HBM을 만드는 TC본더, 서멀 컴프레션 본더라는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독점은 깨졌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못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된 거고요. 구도 자체가. 근데 한미반도체도 사실 지금 독점이 뭐 깨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자기하고 가장 끈끈하게 협력을 해왔던 SK하이닉스가 ASMPT라는 회사의 경쟁사 제품 장비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 쪽의 장비도 이제 사겠다. 그리고 차세대 장비인 하이브리드 본더도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장 뭐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꺾이거나 뭐 이 제품의 어떤 독점력이 어떤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심리로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반영해버리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한화 인도의 주가 흐름이 참 좋고
아직 뭐 나온 건 없는데. 네. 그렇죠. 어쨌건 기대감이 거기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움직임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자사주 신탁 500억 했던 거를 또 해지 결정을 했잖아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런 부분에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어떤 그 프로세스적인 뭐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동안 곽동신 부회장이 보유해왔던 주주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심리적인 어떤 독점 회사로서의 멀티플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뭐 기술력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 한미 반도체가 독보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멀 컴프레션 이제 본딩에서는 여전히 독점적 어떻게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도 뭔가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다시 또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이제 뭔가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심리는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주가에는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엔비디아도 역시 삼성전자가 됐든 뭐 저 마이크론이 됐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점 구도를 좀 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또 이렇게 좀 나온다고 했을 때 역시 이 한미반도체처럼 이런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던데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엔비디아와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AI 가속기 사이클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라고 하면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네. 네덜란드의 벳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대만의 TSMC가 있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자, 이 회사들 최근에 주가들이 약간 디커플링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디펜스를 잘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텔은 우리는 1.8나노 할 건데 라고 했지만 결국 다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독점력이 더 강화돼서 가격을 올리면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디펜스를 잘 못한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이제 독점력이 훼손되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SK하이닉스가 요즘 정말 전성기를 만난 것 같은데,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야, 이 기술의 한 가지 그 기술의 어떤 흐름을 타고 안 타고의 이 결과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평상시 정도의 어떤 전방 시장 흐름이었다면 이게 이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AI 혁명이라는 엄청난 촉매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두 회사의 어떤 그 격차를 증폭시켜버린 거죠. 네. 지금 SK하이닉스 뭐 또 그 나오는 또 좋은 뉴스들 보니까 테슬라에다 1조 정도 그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뭐 추진하고 있다. 뭐 그게 거의 뭐 확정적인 것처럼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제 그 모든 테크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서버 클라우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온 디바이스 AI 그러면 우리 디바이스의 변화만 생각하는데, 결국 그거는 서버 클라우드에 또 진화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도 발표했지만 테슬라 자체적으로 지금 AI 서버 클라우드 꾸리는 게 지금 100억 달러 정도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일론의 개인 회사 있잖아요. XAI도 네. 한 1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서버 클라우드도 투자를 하고, 이제 그 디바이스 단에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 레벨 3 자율주행차부터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반도체 구성이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적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커스터마이징이 되려면, 그러면 메모리를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메모리 쪽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비단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빅테크들이 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의 메모리를 설계,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그게 SK하이닉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죠. 하여튼 이 데이터 센터용 ESSD, 이게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률도 최고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올 초만 해도 이게 삼성전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지금은 또 그 부분에서도 이쪽이 앞서고 있나 보죠? 원래 그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솔리다임이라는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이었잖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인수했던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그렇지. 적자 하이닉스 망하게 한 그렇죠. 원인이다. 이런 거를 완전히 그냥 눈탱이 맞아서 샀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한 수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인텔의 솔리다임 같은 경우는 그 낸드 플래시를 QLC 기반의 기술이에요. 그 쿼드러플 레벨 셀이라고 해서 이 쉽게 얘기하면 낸드 셀 하나를 네 개로 나눠서 쓰는데 용량은 뻥튀기가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수명이나 안정성에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서버 쪽에다가 QLC 기반의 SSD를 쓸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AI는 워낙 데이터 저장량 자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낸드 플래시 사업 전체에서 엔터프라이즈 SSD 매출 비중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수혜주로 에이징 랜드도 그렇고 파두가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기업이 왜 이렇게 연관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는 VCA라고 합니다.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 쪽 파운드리 쪽에 붙어있는 회사들은 DSP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고 TSMC는 VCA라고 하는데 그게 두 개 같은 겁니다.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도를 주면 그게 사실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같이 주거든요. 이거를 반도체 레이아웃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쪽 하는 TSMC에 있는 밸류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삼성 파운드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되고 오히려 국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칩 설계 쪽에 있는 수요들이 있는 회사들이 TSMC 팹을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에 뭔가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고 디자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이제 AJ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TSMC는 주가가 좋았는데 AJ랜드는 국내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혜를 많이 못 봤다고 볼 수 있고요. 파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SD 쪽에 이제 컨트롤러 IC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버 쪽에 그 컨트롤러 IC 같은 경우 워낙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인텔 정도만 쪽에 이제 그 여기 사실상 칩 설계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쪽을 이제 파두가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해서 상장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쪽 이제 물량이 뚝 끊기면서 완전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약간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파두는 뭐 공모가가 사기 공모 아니냐, 거품 공모 아니냐 뭐 이러면서 논란이 좀 아직까지도 뭐 조사 중에 있고 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처들이 막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면서 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이게 모든 게 주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아, 그래, 맞아. 이 팹리스는 원래 처음에 대규모 이 선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 뭐 이런 또 긍정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팹리스의 특징이 좀 있나요? 사업에? 그쵸. 이제 결국은 이게 그 파두가 거래하는 파트너 회사들이 글로벌 빅테크예요. 메타나 뭐 이런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굉장히 이제 쪽박이 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좋은 그림만 가지고 상장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속상한 거고요. 이게 뭐 진짜 뭐 금감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너무 좀 좋은 그림만 보고 약간 좀 이제 투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다시 그 SK 하이닉스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변화되면서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가 또 메타하고도 좀 계속 뭔가 그 글로벌 협업을 해나가고 있고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게 원래 그렸던 그림 그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실제로 이게 숫자로 찍혀서 나오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개발한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이거 여기서 매출이랑 이익이 찍히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된다. 네, 지켜보면서 그래도 신중하게. 일단은 좀 그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좀 맞습니다. 벗어난 느낌은. 최악은 벗어난 느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테슬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도 실적 발표를 너무 잘했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20%, 22% 급등을 해버렸는데, 테슬라, 좀 우리가 볼 때는 막 트럼프 선거운동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리스크가 돼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잘 나가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이제 뭐 이번 실적 발표만 놓고 보면 일단 매출은 원래 당초 컨센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익이 당초 컨센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총이익률이 거의 19.8%면 20% 육박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회사가 네. 그렇게 높은 마진율을 보인다? 그렇죠. 우리 5%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 자동차가 뭐 아우 하이싱글 7%, 8%면 엄청 잘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아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FRCT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돈 번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부문의 이익률이 17.1%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팔아서도 이익을 꽤 많이 낸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캐진 구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또 내년도 가이던스를 30% 매출 증가를 얘기했잖아요. 차량 판매 증대를. 그럼 이거 자동차 잘 팔린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그렇죠.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원래 생각한 것보다 그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성. 그러니까 이제 제조를 이제 잘해서 수율도 잘 맞추고 해서 이제 원가를 많이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동차, 전기차 쪽 부문에서도 그 정도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신이 붙었잖아요. 네.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자신이 붙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잊었던 모델2, 네, 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에 이제 양산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제일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저거 안 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뭐 아니 모델 2 안 될 거야. 저거 어떻게 만들어서 저 가격 어떻게 팔겠어라고 했는데 2만에서 3만 네. 불 사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생산성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생산성 높아졌는데 저는 여기서 또 로봇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뭐 이게 뭐 그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지금 우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환율도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이거 정말 또 환율이 또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이거 IT는 전부 우리 수출주들이잖아요. 환율에서 또 이거 수출주들의 수혜가 오는 거 아니야 기대하는 분도 있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금융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되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어떤 이번에 캠프에서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같습니다. 관세. 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 때리겠다. 그리고 감세입니다. 감세. 그러면 자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 결국 강달러. 기조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강달러 기조에다가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감세를 하면 세수가 부족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세 가지고 일부를 커버하겠지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세금 감면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리면 결국 또 금리가 시중 금리가 튀어 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국채 금리 먹으려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의 유동성을 또 미국이 빨아들이는. 근데 사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트럼프는 나는 약달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제 컨디션이 그때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리쇼어링도 상당 부분 했고 지금 AI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달러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기조들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요, 쇼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이 제일 먼저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약하고 미국 시장은 강한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만 시기를 길게 보면, 이런 환율이나 그런 쪽에서 또 우리가 또 미국의 또 밸류체인에 적극 동참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네. 공장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어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뭔가 가동이 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과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올랐던 섹터들, 좋았던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그 섹터들이 올랐을까?
미국은 어떤 섹터가 성공했을까? 뭐 여러 가지로 막 계산하는 것들이 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규제 완화잖아요. 기업들 뭐 법인세 인하고 그랬었죠. 이번에 빅테크들이 사실 트럼프 쪽으로 약간 등을 돌린.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잖아요. 네네. 실리콘밸리는 원래 민주당이거든요. 실리콘밸리랑 헐리우드는 무조건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고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고요.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이제 피터 테일 같은 사람, 뭐 페이팔 창업자. 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AI를 잘 하려면 결국 막대한 자금 투자도 필요하고 뭐 보조금 지원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사실 계속해서 AI의 안정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뭔가 세상이 바뀌는 걸 뭔가 보는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이 급한데 자꾸 뭔가 이게 감나라 배나라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규제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인수합병. 금융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인수합병도 규제가 완화되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리쇼어링 때문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동안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아니 그거 왜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해? 셰일가스, 셰일오신, 오일이 넘쳐나는데 자 그거 펑펑 파서 전기 만들면 되지. 지구온난화는 이거 음모론자들이 만든 말이야 라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은. 그러면 이제 전통 굴뚝산업 쪽이 또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이제 미국이 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는 모르겠고 고립주의를 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고립주의가 심화되면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이제는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방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볼 수 있죠. 네, 그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좀 일어나지 않겠냐. 그 뭐 지금도 뭐 한국을 ATM기로 표현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커지고 있는 우리 IT 쪽,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게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그겁니다. 이게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네. 만약에 그 TSMC의 반도체 실드 이야기가 우리 차이잉원 총통이 그때 중국이 자꾸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TSMC라는 반도체 실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칩스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자고요. TSMC 경쟁력이 약해졌나요? 더 강해졌죠. 맞습니다. 그러면 대만의 반도체 실드는 더 강해진 거예요. 미국의 저런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기술력이구나. 네. 대체 불가한 기술력이 있으면 이게 뭐 트럼프든 해리스든 크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기술력이 약해지고 이제 삼성처럼 경쟁력이 약해진다 그러면 정말 정말 이제는 물어뜯길 일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한 쪽으로 AI는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본다면. 가장 필요한 파트너라고 봐야 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로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처럼 어떤 기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최적화된 맞춤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해주는 회사가 지금 SK 하이닉스고요. 미국도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그 위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의 스탠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측면 지원도 할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 그러면 TSMC 못지않은 힘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